오. 안녕하세요. 밤 운동이 그렇게 달다 그래가지고 달고 달고 달디단 밤 운동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오.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 양갱. 피로감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일 정도 푹 쉬었고요. 이번 시즌 첫 디로딩인 것 같아요. 11월에 시합을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목표를 두고 운동을 차차 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로딩을 마치고 첫 운동이 되겠습니다. 상체만 전반적으로 해볼게요. 부위당 한 두 가지 운동 정도씩 진행해볼까 합니다. 가볍게 진행해볼게요. 오늘은 한 12회에 가깝게 반복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 않은 무게가 되겠죠? 함께 하시죠. 첫 종목은 바벨로우입니다. 바벨로우가 이제 오프시즌에 좀 많이 해야 될 운동이라고 이번에 좀 판단을 해서 다시 또 차차 무게를 올려갈게요. 지난 블럭에 110kg까지 올렸던 것 같아요. 110kg로 이제 수행하다가 쉰 건데 120, 130까지 또 늘려가 봐야죠. 이거 데드리프트 중간 자세까지 만들어 주시고 저 종목을 좀 여러 개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좀 많이 하려고요. 대신 세트 수를 적게. 바벨로우 두 세트, 체스트 서포티드 시티드 로우 두 세트, 풀다운 두 세트, 그리고 이제 가슴 두 종목, 어깨 두 종목 이렇게 할게요. 맞네, 오늘 많이 하네. 3일 동안 왜 캐시였어요? 일단은 대전을 다녀왔는데 약간 여행은 아닌데 홍석이 아시죠? 요즘에 저희 채널도 은근히 자주 나왔어요. 브이로그에도 노출이 많이 됐죠. 블랙핑크 콘서트 그때 같이 초대해줘서 같이 갔는데 그거 고마워가지고 성심당 여행 간 김에 같이 대전 구경도 살짝 하고 왔습니다. 튀김소보로 또 한 박스 사서 총총걸림 갖다 드렸고 은총이 형이랑 맛있습니다. 꼭 성심당 가시면 꼭 드시고 가신 김에 또 대전도 구경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엄청 맛있는 국밥집 있거든요. 그거 꼭 드시고 오세요. 요새 투어래요. 그게 딱 코스래요. 거기다가 이제 유튜버 이제 사나고님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들리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바벨로 12개 이상 할게요. 몇 년 전부터 핵심 등 운동으로 손꼽히고 있고 대다수의 탑 보디빌더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손에 꼽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입니다. 어떤 머신을 사용하시든 간에 이런 형태를 운동하시면 되고 수많은 머신이 있고 역학적으로 머신마다 차이가 좀 많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 한 가지 머신이 아니라 그냥 그 똑같은 운동이지만 머신이 두세 개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다 다르게 운동해도 될 정도로 그냥 이것만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다운 안 해도 등 좋아질 정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과대평가해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 수평 그립을 잡고 해보겠습니다. 수평 그립에 약간의 하단부를 잡아서 경관절을 좀 신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로우 하는 동작에서 견갑이 위아래로 너무 많이 안 움직이면 돼요. 근데 팔을 뻗을 때 앞으로 견갑이 많이 딸려나가면서 앞으로 굴러간다 요 느낌이 안 나게끔 최대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대한 그렇게 안 되게끔 연습하는 편입니다. 바지는 이거 무조건 물어보시더라고. 이 바지 DNSR 바지를 맨날 물어보시더라고요. 바지는 DNSR입니다. 그리고 민소매는 RBW 제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방색 민소매입니다. 군대 다시 가시는 거 저는 그런 거 생겼으면 좋겠어요. 병역 대신 가는 거 그 제도 생기면 안 되나? 대신에 그 사람 연봉을 내가 받는 거지. 그 사람은 그냥 원래 군대의 연봉을 받고 서로 연봉을 교환해주고 대신 복무해주기. 그럼 저는 BTS 대신에 제가 무조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로딩 후에 다시 이제 운동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운동 볼륨이 적어요. 가끔 근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쟤는 계속 적다가 언제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촬영을 저희가 불규칙적으로 할 때도 많고 하니까 이상하게 촬영할 때는 꼭 적게 하는 때에 이더라고요. 개인 훈련할 때 더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진이나 은총이 형 같이 운동할 때 종종 있는데 그때 또 운동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벌써 대회 끝나고 3개월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볼륨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이제 했는데 또 막상 안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디로딩 한 거고 아마도 4월 5월까지는 강도나 볼륨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여름 중반에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그렇게 지방이 많이 이렇게 찌진 않았는데 최근 3주 동안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는데 형도 아마 느끼실 수도 있는데 체지방이 좀 많이 꼈어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호르몬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식사도 좀 그렇게 좋지 않게 하고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아예 상부까지 써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힌 운동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예전부터 많이 강조했던 운동이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냥 도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진짜 이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오아람 선수한테 전수받았습니다. 이런 그립을 사용해서 불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요거를 이제 감아주시고 손목에다가 손등에다가 감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쥐시면 됩니다. 클로즈업을 찍어야 돼요. 이렇게 손바닥 하늘을 향하게 만들고 그리고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래 하듯이 싱글암 풀다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로우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손등 그리고 움켜쥐기. 아씨, 와씨, 찢어질 것 같아. 쥐가 날라 그래요. 누가 날 이렇게 내 손목을 잡은 채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 나서. 전환이라든가 또는 이제 회전하는 이런 그립 있잖아요. 이런 데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훨씬 더 고립감이 좋아집니다. 오아람 역시. 어제도 하람이 만나서 얘기한 건데 아 저는 이제 오아람 선수랑 궁합이 좋아요. 운동 궁합. 서로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하면 또 통하는 게 되게 많고 공감하는 것부터 해서 지향하는 바까지 잘 일치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아람 선수한테 코칭을 받고 싶었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물리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예전부터도 영상에 제가 막 꾸준히 언급을 해왔죠. 하체 운동 같은 경우는 저 오아람 선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었고 옛날부터. 등 같은 경우도 등 운동 초석을 다진 건 사실 전 도겸이 김도겸 코치한테 영향을 또 많이 받았고 그걸 기반으로 쌓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2년 3년 가까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람이 덕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느낌입니다.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줄 더 가까이서 나를 코칭해줄 사람이 또 필요해요.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생략됐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삼형제는 그냥 일심동체라서 생략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좌은총 우유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진짜 찢어질 것 같은데? 오우 보이죠? 안 보이나? 요새 말로 그냥 이 새끼입니다. 등 운동은
와우. 38개. 으쌰. 아 근데 4일 쉬었다 해서 그런가. 와 장난 아니다.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운동 쉬는 거 결코 3, 4일 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대학생 때 생각해보면 운동을 주에 5일 했던 것 같고, 심지어 3월에 개강을 하잖아요. 그럼 3월 달부터 중간고사 때까지 쭉 하다가 중간고사 한 2주, 1주일 정도 또 공부하느라 일주일은 이때 운동을 쉬어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자동으로 디로딩을 한 거지. 또 블록도 기가 막혀. 한 5주, 6주 만에 이제 시험 보잖아요. 아 기가 막힌 블록이네. 그리고 여름방학이죠. 그때 놀아. 운동은 집에서 홈트예요 이제. 왜냐면 저는 학교 간 김에 운동을 한 거지 운동하러 나가지를 못했어요. 집이 좀 멀어가지고. 지금의 이 마인드면 가서라도 운동하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패션 근육 추종자였기 때문에 안 했죠. 여름에 이제 바닷가 놀러 가죠. 이제 시선을 받고 우쭐 했었던 또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 멸치가 따로 없어.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자만을 했던 건지. 그때는 이제 뭐 잘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운동하면 너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싫었어요 그때 당시. 아우 나 보디빌더처럼 되는 게 너무 싫었어가지고 그렇게 한 3, 4개월 운동 바짝 하고 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몇 년간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시간을 돌린다면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이제 남기면 좋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나간 세트도 이제 후회 남기지 말고 과거로 묻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으쌰! 으아! 으쌰! 와 천천히 하려니까 힘드네. 으쌰. 와, 오, 지금처럼 좀 많이 내려주세요. 끝까지 다 못 미시더라도 몸통이랑 팔 각도 90도라고 쳤을 때 한 30도에서 45도까지 많이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90도까지 올릴 때가 측면이 제일 많이 활성될 겁니다. 우와.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레터를 내주고요. 5kg로 예열 한 세트 하고 총 5세트 하겠습니다. 아! 아! 오.
와. 아, 오늘 혼자 운동한 것 치고는 운동이 너무 잘 됐어요. 매번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울로만 봐도 되게 빵빵하게 펌핑도 잘 됐고, 펌핑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근육통이 내일 생기겠다, 피로도가 좀 쌓이겠다 느낌이 날 만큼 적은 볼륨에도 불구하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느낌을 또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크레아틴을 이제 섭취를 다시 합니다. 새로 따뜻하게 도착한 아이언맥스 크레아7으로 크레아틴을 다시 또 축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크레아틴 로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무난하게 하겠습니다. 2-3g씩 축적 없이 그냥 계속 먹을게요. 로딩을 할 거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 정도 나눠서 먹으면 좋죠.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크레아틴 드실 때는 물을 엄청 많이 드셔야 돼요. 아, 자, 이번 시즌 기대해 주시고요. 4, 5, 6, 7, 8, 9, 10, 11, 8개월 남았네요. 8개월 동안 한번 내 인생의 마지막 대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와, 내가 다시 이걸 할 줄 몰랐네. 그것도 이렇게 빠르게. IFBB 프로 도전.